진짜 가는 거예요? 뭘 새삼스레 놀라고 그래? 너도 좋다고 했던 내용이잖아. 그거야. 목적지가 외곽인 걸 몰랐을 때 얘기죠. 참나. 왜 우리 같은 사무소가 그런 위험한 곳까지 가야 하는 건지. 대표님도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아무 일이나 덥석받는 것도 문제라고요. 야! 이 자식이 대표님 앞에서 입 조심 안 해? 내가 몰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어. 다들 키아부 사무소 기억나? 검은 제복에 지팡이 들고 다니던 놈들. 원래 이번 의뢰는 그 녀석들과 함께 진행하려 했는데 협회 쪽 의뢰로 먼저 가는 바람에 우리 단독으로 맡게 됐거든. 차라리 좋네요. 전 거기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누가 청소부처럼 시체 처리 짓을 한 사무소를 달가워하겠어요? 쉬운. 네. 또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미친 연구소의 뒷바라지나 했던 곳은 좀 그렇잖아요. 저 말에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 꺼림칙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할 자격은 없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엔 우리도 남 등쳐먹은 적 많잖아.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생각하고 계속할게. 의뢰 내용은 도서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도서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오는 것. 그들이 도서관과 협력관계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외곽의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게 확인됐어.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로군요. 그리고 여기 그 조직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사람의 신원이야. 이름은 이둔. 원래부터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었지만 도서관이 생길 시기부터 내부를 장악해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다나 봐.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사전 정보라면서 쥐어줬는데 뭐 협회 손이라도 빌렸겠지.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그 조직 이름을 몰라요? 우리라고 뭘 알겠냐. 그냥 돈만 받고 까라는 대로 까는 거지. 어쨌든 도서관에서 그 조직에 연관된 놈들의 책을 가져오면 돼. 예를 들면 그 조직원에 의해 도서관으로 떠밀린 놈들 같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듣기로는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던데. 그건 괜찮아. 이미 전달받은 초대장이 있거든. 전달받았다니? 사실 이 의뢰를 받기 직전에 붉은 머리를 한 남자가 전해줬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 거라고 말하면서. 그건 확실히 수상하네요. 그때는 초대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였을 텐데. 웃기지? 마치 우리가 도서관에 갈 걸 알았던 것처럼 당연하게 주더라고. 그런 걸 아무 대가 없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 사람이 그 조직 사람인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별 수 없지. 정말로 그 남자가 그 조직 사람이면 보고할 때 같이 전달하면 그만이야. 어디까지나 우리가 우선해야 할 건 도서관의 책이니까. 왠지 농락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별론데. 그런 잡담이나 할 시간에 얼른 들어가긴 하자고. 이번 일이 끝나면 내가 한 턱 쏠 테니까. 알았지? 그건 좀 기대가 되네요, 대표님. 아, 진짜죠? 각오하세요. 진짜 비싼 걸로 고를 거니까. 이번 손님들은 문신시술자인가 보네. 강화 문신시술이라. 몸에 그림을 그리는 건 누가 생각해낸 악취미인지. 아무튼 어때? 다들 문신시술 받아본 적 있어? 외곽 출신이 무슨 시술을 받았겠나. 네, 에머트. 너는? 글쎄, 신체 강화시술이라면 해봤을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 문신은 안 해봤던 것 같네. 그런가? 저런 부류는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말이야. 문신을 잘못 받으면 피부가 녹는다든가 그런다잖아?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번 접대는 가말리엘, 너라고 했었지. 곧 손님이 올 텐데 이러고 있어도 되겠나? 에이, 무슨 농담도 못하게. 그 키아브 사무소라는 곳, 왠지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별일이네? 아무 이유 없이? 이전의 사례로 미루어 보면 곧 그들 역시 이 도서관을 오겠군. 그것 때문이 아닌가? 글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뭐, 지금 당장 그들이 손님으로 온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만약 온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그렇네. 도서관에 초대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 아, 이런 방식으로 올 줄은 몰랐네. 정말 역겨울 정도로 깔끔하고 불길하고. 그렇군요. 분위기만 보면 외곽인 줄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곳이 굳이 콕 집어서 그 이둔이란 사람과 엮이는 이유가 뭘까요? 딱 봐도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 왜 도서관을 도우려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똑같은 말 여러 번 하지 마. 귀에 딱지 않겠다. 반갑습니다, 손님. 드디어 납셨네요. 그래, 네가 도서관의 관장이라는 사람이겠군.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이곳의 목적은 대체 뭐야? 그 조직과는 무슨 관계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외곽 일대리 휘젓고 다니는 조직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부러 초대장을 전해주고 다니면서 도서관으로 향하게끔 밀어넣는 것도 말이죠. 당신이 무엇을 궁금해하든 지금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둔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조직과의 관계도 모든 해답은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곳의 시련을 헤쳐나가야겠죠. 오히려 시원할 정도로 간결하군. 그럼 가보죠. 어차피 시련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당신이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를 바랄게요. 안녕.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뭐야, 사소라는 건 다 이런가? 아까도 그랬지만 인간이라는 느낌이 흐릿하군요. 이런, 초면에 다짜고짜 인간이니 뭐니 얘기라면 좀 그렇지 않아? 아무리 나라도 상처받는다고. 아, 이건 또 뭔 헛소리야. 이곳에서 죽는다는 건 곧 책이 된다는 것이라 했었죠. 그건 당신들이 청소부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 그래? 저거 청소부 놈들 거잖아. 그놈들 꽤 왜 너희한테 있는 건데? 뭐, 걔네들도 도서관에 왔었거든. 보다시피 우리한테 졌고 말이야. 이미 들어서 알잖아? 우릴 전부 상대해서 이기면 성공이고 전부 죽으면 실패인 거라고. 알아, 이미 질리도록 들었지.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시작하자고. 좋아, 마음에 드네. 오, 방금 걸 맞았으면 뼈도 못 추렸겠는데? 아직 농담할 정신이 있나 보군. 책에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겠지? 너희들이 뭘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건지 말이야. 꽤 여유롭네. 그런 건 날 이기고 나서 생각해야지. 대표님! 거기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진짜 이건 또 뭐야? 스탠리! 이거 진짜 방해되네. 그치? 처음엔 나도 꽤 애를 좀 먹었거든. 저 새끼들이 대표님을. 미안한데 그럴 시간 없지 않아? 진정! 이런, 자신 있나 봐?
내 앞에서 한눈 팔기도 하고. 그런가? 근데 너로는 날 못 막는 거 알잖아?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될 거였나? 그래, 적어도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이건 언제 봐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네. 어머, 제법 늦었네요, 가말리엘. 사마엘? 너 정리할 책이 있다면서? 글쎄요, 그런 건 없었나 보죠. 아, 그랬겠구나. 이번 접대는 어땠어요? 꽤 고전하는 걸로 보이던데. 그렇지, 저번에 온 청소부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도서관 자체에 목적을 둔 손님들이었지. 도서관? 책이 아니라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아마 그걸 원했던 거겠지. 그리고 도서관에 사람을 밀어넣는 조직과 이둔에 대한 것도 말이야. 그렇군요. 못 봤구나? 하긴 너라면 그럴 것 같았어. 최근 들어서 느낌이 다른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 싶었는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었군요. 분명 의체와 자문사무소 해결사의 초대도 그들이 유도했을 거야.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초대장을 건네주는 걸로. 왜인지 익숙하네요, 저 이둔이라는 이름. 좋은 쪽으로? 아님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소디와 얘기해볼게. 알겠지? 그래준다면 고맙겠네요.